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오신 다음 첫 번째 기본 작업 다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A2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커서를 A2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보험료 청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에 보험금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피보험자, 보험명, 그 다음 보험 구분, 그 다음 병원비, 그 다음 입원일 순서대로 다섯 개 필드를 가져오신 다음에 다음을 클릭합니다. 안쪽에 조건을 지정하시는데요. 첫 번째 병원 구분을 선택하시고 의원이 아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지 않다 의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조건은 입원일이 3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나 같다 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제 조건을 다 지정하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정렬 순서에 오셔서 첫 번째 피보험자를 선택하셔서 오름차순, 두 번째 병원비를 선택하셔서 내림차순합니다.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마침을 클릭하신 다음에 저희는 표 형태로 A2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A2셀부터 시작해서 문제에 제시된 필드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져온 데이터를 범위로 변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만 갖다 놓으시고요. 우리 위쪽에 가면 표 도구의 디자인 탭이 있고요. 범위로 변환 한 번만 클릭하시면 메시지, 대화 상자 하나 표시되죠? 확인 한번 누르셔서요. 위쪽에 있는 목록 단추를 이제 없애서 데이터 표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하시고요. 고급 필터를 작성하실 때는 조건이 먼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A2부터 I22 데이터를 가지고 아래쪽 조건은 A24부터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A24에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한다면 필드명을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고요. 임의로 사용자가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라고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조건은 equal 입력하신 다음에 AND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인데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AND 함수가 필요했고요. 첫 번째 조건은 계약일의 연도가 2010년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도를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2열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죠. 2열 가로 열고요. 그 다음 계약에 있는 2, 3을 선택하시고요. 2열에 있지만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F4 누르면 절대 참조, 한 번 더 누르면 행을 고정, 한 번 더 누르면 열을 고정할 수 있고요. 가로 닫으시면 2열 함수를 통해서 연도만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이 크거나 같다 2010이라는 값을 넣습니다. 심표. AND 함수의 첫 번째 조건을 넣으셨고요. 두 번째 조건입니다. 병원비가 병원비 상위 10위보다 큰 행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병원비의 상위 10이라는 값을 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라지 함수를 통해서 범위가 필요한데 병원비가 있는 G3부터 G21을 선택하되 수식을 현재 값을 비교하더라도요. 항상 고정된 자리라서 F4 누르시고요. 그 다음 심표. 열 번째 큰 값이라고 넣기 위해서 10이라는 숫자를 넣습니다. 라지 함수를 통해서 고정된 위치에서 열 번째로 큰 값이 얼마입니까? 라는 값이 구해졌습니다. 그 값보다 큰 행만이라고 됐습니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부등호 하나 넣으시고요. 이제는 병원비 첫 번째 데이터만 넣어주면 행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값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지열에 있습니다라고 지열만 고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생략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열은 같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AND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릅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은 첫 번째 데이터 G3의 데이터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서 false라고 나왔고요. 이제 고급 필터를 통해서 각각의 행의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특별히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미리 작성할 필요는 없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습니다. 라고 복사 위치 선택하시면 되고요. A2부터 I2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전에 작성해놨던 조건을 만족한 데이터를 복사 위치에 오셔서 문제 보니까 A2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27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는 내 건입니다. 라고 이렇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급 필터 살펴보셨고 지금 작업하는 시트에서 조건부 서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실 때는 현재 데이터 위쪽에 있는 필드명은 포함하지 않고요. 첫 번째 A3부터 선택하셔서 I22까지만 선택합니다. 다음은 홈에 가셔서요. 우리 스타일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고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1급에서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전체 행에다가 서식을 지정할 거라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하시고 아래쪽에다가 수식을 작성하십니다. 등호를 먼저 입력하시고요. 관계가 본인이 아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건이 한 가지는 아닌 것 같고요. 두 가지 조건인데 뭐뭐이고 모두 다 만족해야 되겠죠. 아까 고급 필터처럼 AND 함수가 필요합니다. AND에 대한 가로 여시고요. 첫 번째 관계가 첫 번째 있는 C3에 있는 값이 본인이 아니다 라고 할 건데 C3을 선택하면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하나하나 행을 바뀌면서 값을 비교할 건데 C열에 있지만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라고 F4 누르면 절대 참조 다시 한번 누르셔서 $C로 바꿔주시고 그 값이 같지 않다. 본인이라는 값과 같지 않다면 본인이 아니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같지 않다라고 표현하신 거고요. 그 다음 쉼표합니다. 두 번째 조건인데요. 병원비가 병원비의 평균을 초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원비 마찬가지로 G3셀을 선택하되 절대 참조가 되어 있죠. F4 누르면 행을 고정, 다시 누르면 0을 고정할 수 있고 그 값이 평균을 초과한다. 그러면 크다라고만 표시하시면 되고요. 같다는 넣지 않죠. 초과니까 크다라고만 넣으시면 되고 평균, average라는 값을 입력합니다. average 입력하시고요. 병원비가 있는 G3부터 G22까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average 가로 닫고요. 이제 AND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본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병원비가 평균값을 초과한 데이터라는 조건을 작성하셨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우리는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 꼴에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새 서식 규칙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클릭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서식이 들어가는데 샵샵샵이 표시가 되어 있죠. 열 너비만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 문제인데요.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쇄할 영역이요. A2부터 I2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인쇄 영역도 설정하시고 여백 작업을 하실 건데요. 먼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시면 인쇄 영역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인쇄 영역을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A2부터 I22 영역만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설정 작업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백에서 좁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백 탭에 가셔서 좁게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여백 탭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 여백에 가셔가지고요. 직접 문제에 나와 있는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약간의 오차는 문제에서 감점되진 않고요. 좁게 했을 때와 내가 와서 직접 값을 넣었을 때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이제 시험 채점하면서 약간의 값의 차이는 감점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좁게를 선택하시던지 아니면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대한 값과 머릿말, 꼬린말에 대한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백값 지정하셨고요. 또 하나,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가운데 인쇄하라고 했으니까요.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 오셔서 가로와 그 다음에 세로를 각각 체크를 하십니다. 다음, 지금 페이지 설정 창에 와 있으니까 머리글 바닥글에 가서서 문제 나와 있는 위쪽에 넣을 거니까 머리글이네요. 머리글 편집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글 편집 클릭하시고 왼쪽에다가 넣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입력할 거냐면 출력 시간이라고 넣겠습니다. 출력 시간 콜론까지 넣으시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계가 되어 있는 도구 있죠? 시계가 표시가 되어 있는 도구 클릭하시면 시간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매 페이지 상단 왼쪽에다가 인쇄 시간이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머리글에 왼쪽에다가 출력 시간 다음에 그다음 시간을 표시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내가 작업한 게 맞게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하실 때는 인쇄 미리 보기 한번 누르셔서 네 위쪽에 출력 시간 나오는지 정 가운데 인쇄가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페이지로 나눠서 인쇄가 되는 것 같은데 잠깐 보니까 문제에서 또 하나 제가 용지 방향을 안 바꿨기 때문에 두 페이지로 인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용지 방향은 우리 인쇄 미리 보기 상에서 바꿀 때는 여기서 가로 방향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요. 용지 방향에서 가로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페이지 레이아웃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입니다. P 보험자를 이용해서요. B3부터 B22 영역에다가 계약자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보험자 가운데 글자를 별표로 처리하고요. 이도원일 때는 이별원자가 되겠죠. 뒤에다가 가족을 또 표시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결과는 이원 그다음에 한 칸 띄우고 가족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라는 거죠. 직접 하나하나 타이핑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함수를 사용하셔서 작성하는 겁니다. 주어진 함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글자를 결합하는 함수입니다. equal con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CATENAT 선택하시고 첫 번째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왼쪽에 피보험자 있는 데이터에 두 번째 한 글자를 별표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SUB STITUT 함수 보이시죠? 그래서 A3에 있는 데이터를 중간에 mid A3에서 두 번째 한 글자를 심표 어떤 글자로 우리는 별표로 바꾸겠습니다. 라고요. 별표 넣으시고 가로 닫고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또 연결해서 우리 위에다 쓸까요? 가족이라는 글자를 붙일 겁니다. 한 칸 띄어서 가족이라는 글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아까 제가 직접 입력한 것처럼요. 피보험자의 두 번째 한 글자를 별표로 바꿔서요. 우리 피보험자에 가서 두 번째 한 글자를 찾아가지고 별표로 바꾸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 별표 1까지가 되잖아요. 뒤에다가 가족을 붙이겠습니다. 라고 입력해놨으니까 우리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보험명, 그 다음에 병원 구분, 병원비 2번 1을 이용해서요. 표 2에다가 표 2가 어딨나?
갔더니 오른 표 위에 공제액을 참조해서 아래쪽에 제2삼부터 제22 영역에다가 봉급 지급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오른쪽 표를 참조하실 거고요.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를 뽑아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이제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함수를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2삼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이퀄 가로 열고 2번 일이 어디 있을까요? H3에 있습니다. H3 빼기 3일을 하래요. 2번 일 빼기 3일. 그 다음 보통 보험금을 지불할 때 3일 이후에 대해서만 지불하잖아요. 그래서 3일을 빼는 식인 것 같습니다. 곱하기 입원비 특약 바로 I3에 있습니다. 도하기 그 다음에 추가 지급액입니다. 추가 지급액은 오른쪽 표를 참조하실 것 같은데요. 보험명에서 보험명이 어디 여기 있네요. 실비로 끝나면 병원 구분과 표의를 참조해서 금액을 추가하여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뭔가 식을 봐야겠죠? 먼저요, if 만약에요, right, righth, 그다음 보험명에 가서 끝에서 몇 글자? 가로 열고 실비까지 하려면 가로가 두 글자, 실비가 두 글자, 총네 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네 글자를 추출한 값이 실비와 같습니까? 가로 실비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오른쪽이 좁으니까요. 위에다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면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조건에 실비로 끝나면 오른쪽 표에 병원 구분과 그러니까 병원 구분과 표의 공제표를 참조해서 금액을 추출하여 그 다음 병원비에서 금액을 뺀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은 G3에 있는 병원비에서 뺀다. 추출한 값을 빼야 되겠죠? V루커. 어떤 값을 뺄 거냐면 F3에 있는 병원 구분에 해당한 값을 지표 오른쪽 공제표에 가서 M4부터 N7에 가서 찾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 이 표에서 첫 번째 열에서 찾고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르시면 보험금 지급이 계산이 됩니다. 3일을 초과한 데이터에 대해서 보험비 특약이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내가 2번을 5일 했으면 3일을 빼고 이틀에 대해서 입원비 특약에 해서 2만 원 곱하면 4만 원이 나오겠죠. 근데 또 하나 우리 뭐 실비 보험일 때는 실비 보험에서 어느 병원에 갔냐, 의원에 갔냐, 뭐 종합병원에 갔냐에 따라서 또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이런 거를 if와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실비이다면 입원비 아니 병원비에서 이 공제액을 뺀 값을 추가적으로 지불합니다. 라고 더한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계산해 보셨고요. 세 번째는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보상금을 계산해서 표시하는 거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요.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죠. 그 다음에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문제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 입력합니다. public function이라고 되어 있나요? public function 입력하시고요. public function fn stion 그다음 함수 이름은 fn 보상금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받는 값이요. 간계 병원비를 입력받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은 간계가 본인 또는 배우자이면 if 만약에요. 관계가 본인 혹은 관계가 배우자이면, 네, 저희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병원비의 90% 지불합니다. FM 보상금에서 병원비의 90% 하면 0.9가 되겠죠. 0.9를 지불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FM 보상금에서는요. 병원비의 50%를 지급한대요. 병원비 곱하기 50%는 0.5가 되겠죠.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줍니다.
네,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창 한번 닫아보시고요. K3에 가셔서 우리 함수 삽입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범주 선택에서 사용자 정의, FM 보상금 선택하시고 확인. 우리는 관계가 입력된 데이터 C3, 병원비가 입력된 G3셀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서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중간에 샵샵샵 열너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K3부터 K22셀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표 3에다가 작성하는 건가요? 표 1의 관계와 병원 구분을 이용해서 표 3에다가 보험 건수 몇 건인지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sum 함수를 이용하는 거면 개수 구하는 거고요. tax 함수를 이용하셔서 몇 건이라고 건자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커서를 B26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text 함수부터 직접 입력해 볼까요? text는 sum 함수를 통해서 조금 이따 구하는 값 뒤에다가 제가 먼저 형식을 넣는다면 건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건을 붙이기 위해서 0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입력하면 이제 텍스트 함수는 형식을 지정하는 거, 구한 값에다가 건자를 붙이는 포맷 텍스트 작성했고요. 이제 텍스트 다음 가로 다음에다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요. 어떤 값인가? sum 함수를 통해서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sum, sum 가로 열고요. 관계와 그 다음에 의원부터 종합병원에 해당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 있는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로 묶어서 처리하겠습니다. 관계가 있는 위쪽에 C3부터 C22 영역 절대참조 그 값이 부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A26셀인데요. A27셀, A28셀부터 A열에 있습니다. F4 한번 누르면 절대참조, 다시 누르면 행, 다시 누르면 열을 고정할 수가 있고요.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위쪽에 가서 우리 병원 구분을 선택합니다. F3부터 F22 영역의 데이터가 절대참조 누구와 같습니까? B25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F4, F4 눌러서 행을 고정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그리고 썸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여기까지가 썸을 통해서 개수를 구할 수가 있죠. 가운데 곱하기가 하는 역할은 AND 역할이죠.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1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1,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1, 1 곱하기 1은 1 해서 1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sum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면 개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 text 함수를 통해서 건자를 붙이겠습니다. 라는 형식까지 작성해 놓았습니다. 이제 Ctrl Shift Enter 눌러서 완성하시고요. 아래까지 수식 복사, 오른쪽까지 수식 복사 하시면 행과 열에 교차한 데이터가 몇 건입니다. 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병원비의 30번째 백분위 수보다 큰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G26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배열 수식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실 거고요. 문제 제시된 함수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equal. 평균을 구할 거니까 average 가로 열고 또 if 함수도 있나요? if 가로 열고 병원비가 30번째 백분위 수보다 큰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원비가 있는 G3부터 G22 데이터가 크다 보다 큰 값인가 크다 누구보다 퍼센틀리 Percently, PER, CEN, TILE, 가로 여시고요. Percently, G3부터 G22 데이터들 중에서 쓰임표 30%는 0.3이 되겠죠. 0.3보다 큰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저희는 실제 병원비에 대한 평균을 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주는데 G3부터 G22 영역 안에서 퍼센트를 통해서 30% 이상인 데이터가 찾아지겠죠.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G3부터 G22 영역을 주면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해서 에버리지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자, 에버리지 가로, if에 대한 가로 닫고요. 에버리지에 대한 가로 닫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면 962,364원이라는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의 피벗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1번의 피벗 테이블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A1부터 I21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시고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K4셀부터 데이터가 피벗 테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4셀을 선택하고 확인 클릭합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니 계약일을 선택하셔서요. 행 레이블에 갖다 놓으시고요. 병원 구분을 선택하셔서 열 레이블에 갖다 놓으시고 병원비를 갑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디자인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클릭합니다. 계약일을 기준으로 그룹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문제 봤더니 연 단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을 선택을 해제하시고 연을 클릭하시고요. 다음 학계 병원비에서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을 클릭하셔가지고 표시 형식 탭에 가셔서 천단위 구분교를 넣겠습니다 라고 숫자 천단위 구분교 사용을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제와 같이 천단위 구분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에 가셔서 밝게 23번 그래서 밝게 23번 클릭하시고 옵션에 가셔서 행 레이블 머리글 열 머리글 줄무늬 행을 체크합니다. 네, 여기까지 작업하시면 피벗 테이블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의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통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표 5에다가 데이터 통합을 하겠습니다. 라고 표 5를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에 통합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네요. 평균 선택하시고요. 참조는 첫 번째 표 1을 범위 정하고 추가. 표 2를 범위 정하고 추가. 표 3을 범위 정하시고 추가. 표 4를 범위 정하시고 추가하신 다음에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과 왼쪽 열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통합을 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데이터 통합이 되었습니다.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조금 전에 실행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입니다. 삽입에 도형의 사각형 두 번째네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선택하시고 위치가 E22셀부터 G24셀까지 22부터 24까지 텍스트를 통합 실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에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 언급이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면 그냥 텍스트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화면을 올릴게요.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통합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데이터를 지웠을 때 통합 버튼 누르면 이렇게 평균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까지 분석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1번의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종류를 바꾸기 위해서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누적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변경한 누적 막대에 신경외과만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꺾은 선형은 보조축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꺾은 선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보조축 선택합니다.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차트 제목
위를 클릭하시고요. 진료 가별 분석이라고 입력합니다. 범례 위치는 위쪽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레이블은 지금 보니까 흉부외과만 표시가 되어 있네요. 바깥쪽, 안쪽 끝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 세로 갑축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보조 세로 갑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 최소 값이 10이네요. 10이라고 수정하시고요. 최대 값이 60입니다. 다음 고정은 10씩 올라갔습니다. 10이라고 입력하고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해 가신 다음 오프셋 가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그림과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차트 작업은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차트 수정하는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2번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폼을 보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요. 보험 입력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폼의 이름을 입력하는데 보험 입력이라는 폼입니다. .show라고 입력하면 폼을 보일 수가 있겠죠. 다음 폼에 대한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개체 폼을 선택하고 보험 입력 선택하고 코드 보기 갑니다. 그 다음 개체에서 유저 폼을 선택한 다음에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라이즈 선택한 다음 첫 번째 CMB 보험 분류에 로소스 연결할 데이터는 I6부터 I15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LST 공제액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요. 로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로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입력할 데이터는 J5부터 K 9까지입니다. K9까지. 근데 현재 공제액은요, 연결할 데이터가 JK 두 개의 열이잖아요. 그래서 LST 공제액은 연결된 컬럼 카운트가요, 열의 카운트가 두 개입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폼 초기화 작업에 두 가지 작업을 하셨고요. 각 목록의 첫 번째 항목이 선택되도록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CMB 보험 분류를 입력했는데 I6부터 I15까지 선택이 대사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CMB 보험 분류에 첫 번째 데이터가 암보험입니다. 암보험.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험 분류 첫 번째가 암보험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암보험이 선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J부터 K까지는 첫 번째 데이터가 선택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비주얼 베이직에 돌아와서 아래쪽에다가 LST 공제액은 아까처럼 암보험처럼 딱 하나 열이 하나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암보험이라고 입력하면 되는데 이거는 두 개의 열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ST 공제액에서 첫 번째 해당한 값이 선택이 될수 있도록 .list 다음에 가로 열고 행과 열은 무조건 첫 번째가 0부터 시작합니다. 좌표값이 0으로 시작합니다. 0,0이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의 위치입니다. 0,0이라고 입력하면 첫 번째가 선택이 될 겁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창 한번 닫아보시고 디자인 모드 클릭하신 다음 보험 입력 버튼 누르면 폼이 나오는가,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첫 번째 데이터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작업까지 하셨고요. 세 번째입니다. 폼 입력 폼에서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입력되는데요. 기준 셀 한번 확인할까요? B셀입니다. B셀 기준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표 1이 있으니까 두 개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입력할 행만 더하기 1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폼에서 보험 분류 선택하고요. 구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공제, 병원비, 청구 금액. 청구 금액은 계산이 필요하겠네요. 입력일 이렇게 입력일은 문제에서 오늘 날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준 셀, B셀로 연결된 행의 개수 2개, 그 다음에 새롭게 입력할 행 더하기 1 하시고요. B열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열에 각각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개체에서요, 입력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입력할 행의 변수, I라는 변수를 임의로 만들었고요. 레인지, 기준 셀이 B셀이었고요. 연결된 행의 개수가 current region, rows, count를 하면 두 개였으니까 새롭게 입력할 행 더하기 1만 하겠습니다. 셀즈 i,2가 되겠죠. B열부터 데이터를 입력할 거니까 i,2. 이에다가는 CMB 보험 분류에서 선택한 값이 입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 세 번째 열 C열에다가는 LST 공제액에서 선택한 값. LST 공제액에서 선택한 리스트 두 개니까요. 리스트 그 다음 가로 열고 첫 번째 선택한 값 변수가 좀 필요하겠네요. 아이로라는 변수를 먼저 쓸게요. 그럼 첫 번째 값 열은 첫 번째 행은 아이로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이로라는 변수를 먼저 위에다가 넣겠습니다. LST 공제액에 있는 값에서 우리가 선택한 값, list index 값을 넣겠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돌아가 볼게요. 여기 갔을 때요. 나는 얘를 선택할 수 있어요. 태아, 뭐 어린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서 구분해서요. 병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종합병원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하면요. 아까 보험 분류는 내가 선택한 콤보 상자에 선택한 값 어린이가 나올 거고요. 구분은요. 내가 선택한 종합병원이 나와야 하는데 이 종합병원이 어떻게 나오냐면 얘처럼 열이 하나면 상관이 없는데 얘는 열이 두 개입니다. 열이 두 개여서요. 내가 선택한 값은 리스트 인덱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구분을 선택하면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2, 3. 내가 선택한 값이 종합병을 선택하면 3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행이라고 하는 거는 0, 1, 2, 3. 세 번째. 그 다음에, 리스트 속성에서 좌표가 0이 되는 게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1이 되는 게 두 번째 공제액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iRow라는 변수를 사용한 거는 내가 LST 공제액에서 뭔가를 선택을 했어요. 선택한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를 iRow라고 사용했고요. 만약에 iRow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이렇게 여기 iRow 대신에 LST 공제액.listindex라고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얘를 안 쓰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생략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D열에다가는 뭐가 입력이 돼야 되죠? D열은 공제액. 내가 LST 공제액에 선택한 값에 두 번째 열이 좌표 값이 0부터 시작하니까 0이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이 1이 되는 겁니다. 콤마 1로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4라고 수정을 해야죠. 4, 그 다음에 5, 다섯 번째는 병원비의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TXT 병원비의 값이라고 넣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뭔가 계산이 필요했었죠. 청구 금액이었습니다. 청구 금액 여섯 번째는 문제 잠깐 보면 청구 금액은 병원비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이 0보다 작을 때 0을 표시하고 if 만약에 청구 금액은 병원비에서 병원비가 어디 있었어요? 셀즈
I,5에서 누굴 뺀다고요? 병원비에서 공제액을 뺀다고 되어 있습니다. 빼기 공제액은 셀즈 I,4에 있습니다. 뺀 값이 0보다 작다면, 작다 0. 그렇다면 then 저희는 여섯 번째 열의 값을 0으로 처리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sales i,6에 해당한 값은 뺀 값으로 표시하겠습니다라고요. sales i,5에서 i,4를 뺀 값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에다가는 7에다가는 오늘 날짜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데이트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셀즈 I,2 내가 행의 위치 구해놨고요. 2라는 건 열의 위치, 두 번째 B열, 세 번째 C열, D열, E열, 그다음에 F열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작성하셨고요. 이제 추가되는 내용은 더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고요. 보험 입력에 가서 나는 어린이 보험을 넣고 싶고요. 어린이 보험이고요. 종합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병원비가 15만 원이 나왔습니다. 라고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어린이 입력되었고요. 그 다음 종합병원 입력되었고요. 종합병원일 경우는 공제액이 얼마냐면 15,000원이래요. 병원비가 15만 원이 나왔으니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135,000원입니다. 이번 일자, 오늘 날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에서 빠진 부분이 있나 확인해 봤더니 병원비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입력한 값이 0이면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수정해 볼까요? if 만약에요. 위에다가 if 병원비를 입력하지 않았다. txt 병원비가 공백이라면 또는 txt 병원비가 0이라면 then 메시지 상자를 띄워달라고 했습니다. 메시지 박스 병원비를 입력하세요라고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else 조금 전에 입력하셨던 내용들을 작성하시면 되세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아까 작성하셨던 내용들 물론 그냥 두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제 좀더 구분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탭키 눌러서 줄 맞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and if로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에 여기 if 구문이 없이 그냥 데이터 입력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지금 예제에서는 if 구문을 통해서 병원비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라고 메시지 상자 띄우고 입력했다면 이제 쭉 데이터 입력하세요라는 프로시저입니다. 우리 한번 닫아볼까요? 실행해 하세요. 병원비 입력 안 하고 입력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병원비를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0을 한번 입력하고 입력 버튼 누르면 병원비를 입력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외적인 데이터들은 선택하고 그냥 금액 입력하시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